시작. 네. 둘, 셋, 넷. 오, 사랑을 알고 정의한 슬픈 꿈을 정이야 슬픈 꿈을 나의 손을 주었던 기작은 정의학 말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7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영록 씨의 노래 정의학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아마도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의학을 접어보셨거나 또는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거 생각하면서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D 그리고 A 그리고 G 코드 그리고 B 마이너. 네, 코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딱 네 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이번 시간에 세 개의 리듬을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악보에 원문자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먼저 1번 리듬 첫 번째 보시면 액센트 없이 8비트로 아래로 다다다다 이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D 코드 친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 멋이 없어요. 오른손 손날 부분을 새들 기타 브릿지 위에 새들에다가 살짝 대서 소리가 뭉툭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3, 4번 줄만 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번 부분에서 이 리듬이 잘 되고 조금 더 역동적인 연주를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스코 리듬으로 치는 것도 좋아요. 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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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악보에 원문자 2번으로 표시된 리듬은 락비트 리듬인데요. 노래가 앞부분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1번 리듬으로 연주를 하셔도 되는데 계속 1번 리듬으로만 연주를 하면 연주가 조금 지루해지기 때문에 리듬에 살짝 변화를 줘봤습니다. 그래서 락비트 리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는 건 아니고 오른손 살짝 뮤트를 거는데 1번 리듬보다 뮤트를 조금 덜 건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오른손도 조금 더 많이 친다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따쿵쿵 따쿵쿵 따쿵.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문자 3번 리듬에서도 이번 시간에 두 가지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리듬 보시면 궁다 칫다 하면서 오른손으로 커팅을 할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비트 고고 리듬 이걸로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주 부분 간단하니까 전주 부분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주 부분 멜로디는 원곡에서는 키보드로 연주가 돼 있고 간주 부분에서는 같은 멜로디를 일렉 기타도 같이 연주하는데 멜로디만 따로 연주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코드 잡으면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 코드는 처음에 D 서스포 네, 1번 줄 3프렛 잡으면서 들어갑니다. 두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 지금 검지가 3번 줄 2프렛 잡고 있죠. 요게 그대로 돈다고 생각하시면서 네, 검지가 2프렛, 새끼손가락이 1번 줄 5프렛.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아래 다섯 번째 마디 내려오면 위에서 연습했던 거랑 멜로디가 거의 비슷한데 살짝 바뀌었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디에서 이렇게 약하게 치면서 난 너를 하고 노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와 함께 전주 부분 연주하고 노래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볼게요. 시작. 네. 네. 둘, 셋, 넷. 나를 알고, 사랑을 알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리듬 부분에서 8비트 곡으로 치고 아래 14번째 마디까지 알게 되었네. D 코드까지, 그리고 어느 날 할 때 A7 부분부터 락비트를 너무 세게 치시면 안 되고 살짝만 락비트 느낌 넣어서 쳐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마디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을 알고 사랑을 알고 정의한 슬픈 꿈을 어느 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1번 리듬 부분을 디스코 리듬으로 단다라 단다라 요걸로 같이 해볼게요. 아홉 번째 마디부터 시작을 알고 사랑을 알고 정이야 슬픈 꿈을 이런 식으로 됩니다. 2번 리듬 부분은 1번 리듬으로 계속 연주를 이끌어 나가도 괜찮은데 약간 변화를 주려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A7부터 2번 리듬 치고 아래 20마디까지 2번 리듬 계속 친 다음에 맨 마지막 마디에 점점 커지는 표시 있죠. 여기서 다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전번을 아랫줄 25마디에서 접어야만 여기서부터 3번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리듬은 처음에는 접어야만 하게 되는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14번째 마디 있는 줄 어느 날 A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나의 손을 주었던 기작은 종이학 말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마디부터 3번 리듬이죠. 여기서 다운업 곡으로 오른손 커팅 넣어가면서 연주를 해주셔도 되고 아까 16비트 곡으로 연주를 해주셔도 됩니다. 노래 속도가 생각보다 살짝 빠르기 때문에 손목이 부드럽지 않은 분들은 원곡 속도에 따라서 16비트 곡으로 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먼저 다운업 곡으로 25마디부터 같이 해볼 텐데
세 번째 마디 G, D, G, A7. 네,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같은 경우는 싱코페이션 들어갑니다. 그래서 G, D 부분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G, A7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25마디부터 해볼게요. 다운을 꺼고. 하나, 둘, 시작. 접어야만 사랑 노래가 그 외로운 이 밤도 저 하늘 별대어 아픈 내 가슴에 외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6비트 고고로 해볼 텐데요. 다시 25마디 올라와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싱코페이션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똑같이. 그리고 나서, 네, 맨 마지막 박자만 16비트로 쪼개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25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곡 속도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16비트로 연주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45마디 간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주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 50마디 내려와서 딴따란 띠라짠 한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서 1000번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1000번을 접어야만 25마디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25마디부터 계속 같은 연주를 하고 40마디까지 내려와서 맨 마지막 마디가 1번이죠. 이제 2번으로 점프하면 50마디 있는 줄로 점프해서 여기서 맨 마지막 마디 D 코드. 그래서 여기 2번 부분에서 D 코드 옆에 원문자 1번 돼 있죠. 갑자기 1번 리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나너를 하는데, 그 아래 보시면 DS라고 돼 있죠. 여기 한마디만 연주하고 DS, 달 세뇨. 세뇨를 찾아서 갑니다. 세뇨는 노래 시작 부분, 아홉 번째 마디예요. 나너를 알고 사랑을 알고. 여기로 넘어와서 아랫줄 20마디 있는 줄, 키작은 정의악 한 마리. 여기는 락 비트였죠. 정의악 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DSSR5이라고 됐죠. 두 개짜리 세뇨를 찾아간 다음에 노래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DSS는 위로 올라와 보시면 다섯 번째 마디 있는 줄맨 마지막 마디예요. 그래서 여기 표시는 안 해놨지만 1번 리듬으로 난 너를 하면서 다시 나 너를 알고 사랑을 알고 요 부분 연주하고 아래 20마디까지 내려와서 키작은 정의학 한 마리 하면서 노래가 끝이 납니다. 이 곡에 반복 부분이 많아서 악보가 조금 복잡해진 느낌이 있는데 악보 잘 보시면서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영록 씨의 노래 종이학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래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제 주변에서도 종이학 하루 종일 접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학알 이런 것도 접고 그랬었죠. 옛날 추억 생각하시면서 재밌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